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전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조금 괴리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TSMC 이제 순이익 감소했대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네, 애플 AI. 자,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에도 기준금리 동결. 네, 이런 것들 좀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 있습니다. 아, 신규 주택, 네, 호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또 내일쯤이나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해외 증시 보시면 기준금리 동결, 네, 테슬라, 네, 말씀을 드렸죠. 디스코드가 좀 작동이 되는 것 같다.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은데도 시간에서 폭락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예. 감원 한파에 월가 올 상반기에 1조 2,600억 썼다. 자, 보시고요. 예. 지금 요런 정도죠. 그래서 넷플릭스랑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뜨뜨미지근합니다. 이제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네, 시장의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국채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사 들어가는 모습인데, 네, 내일 어떻게 끝날지 좀 자세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 3.5%. 자, 그 다음에 10년물도 3.6% 근처. 예. 네. 자, 마찬가지 사고 있죠. 헤드앤숄더 패턴이고요. 확실히 좀잘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3년물 오늘은 조금 팔았네요. 그동안 계속 사다가 쉬어갈 모양입니다. 잘 보시고, 자, 10년물 보시면 10년물도 살짝 쉬는 모습. 네. 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지금 이번 주는 조금 이제 파는 경향, 그러니까 위로 올린다는 것보다는 일단 그 위치를 좀 지키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뭐이 정도. 그 다음에 ADR 값 오늘은, 네, 뭐 비슷합니다. 네, 상승과 하락이. 예. 그래서 아직도 심리가, 이게 100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심리가 약한 겁니다. 네,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많아졌네요.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아,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 빅스고요. 자, 지금 여기 위치를 보시면, 수직선으로 고는 데를 보시면 그 위치가 다 똑같죠? 예. 자,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빅스의 모양입니다. 코스피 빅스. 예, 지금 2020년부터 좀본 건데요. 예, 그럼 뭐가 중요한데? 예, 요게 중요합니다. 예, 반등 고점에서 여기, 예, 얘가 올라왔던 요 시절, 얘도, 예, 고점에서 내려왔던 요 시절. 그래서 일종의 고점 근처를 나타낸다. 반등일 때도 고점, 대세 상승일 때도 고점, 이때도 지금 반등의 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신기하죠? 네, 그런데 현재 빅스는 아래에 있죠. 네, 빅스의 속성상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고요. 바닥에 있다 올라가고, 바닥에 있다 이제 이번에 올라가겠죠. 자, 그럼 빅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풋 옵션이 강화되면 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반등 끝, 자, 하락 시작이 되는 거죠.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늦는데, 제가 계속 팔로우 하면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 다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 좀 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동 평균인데요. 자, 200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여기, 6월 중순경에 고점을 지금 못 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저점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고점도 올라가면서 갔는데 최초로 고점이 낮아지는 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요 위치가 어디랑 조금 비슷하냐면요. 여기랑 비슷해요. 예, 아까 보여드렸던 지점. 네. 2020년 1월 달에서 하락하고 요 반등한 거 보이시죠? 자,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다가 고점이 내려오는 요 상황. 그러다가 급락을 맞았죠. 그래서 지금 그 패턴과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는 지난달 고점을 못 넘고 자, 20개월, 60개월, 120개월, 200개월. 자,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들을 잘 보시고 지난 6월달 음봉을 극복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평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지표로 보는 겁니다. 자, 지표로 봤을 때 52이죠. 지난달에는 51.2였습니다. 살짝 올라간 느낌이 있지만 아직 끝날려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좀 보시면서 앞으로 흐름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지지와 저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200일선도 있는데. 자, 지지와 저항에서 일단은 이 고점을 찍고 지지를 붕괴하고 반등 저항받고 내려왔는데 다시 두 번째 저항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4거래일 동안에 여기 박스권이 있는데 지금 그걸 못 뚫었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저항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 건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헤드, 엔드, 자, 숄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넥라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넥라인 만약에 붕괴가 되면 여기가 2540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요 선이, 네, 2580요 선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 다시 붕괴하면 여기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내려가는 이 확률이 몇 프로냐면 70%입니다. 70%.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이 패턴 자체가 그래요. 요런 게 형성이 되면 70%는 하락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상승으로 갈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상당히 아래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7월 말까지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7월 말까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네, 본격적인 킬러 C가 작동이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일단은 2540 지지 여부와, 그 다음에 여기 저점들 있죠? 이런 거 지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덤으로다가 RSI가 만약에 50m로 내려간다? 아, 확실하게 죽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위로 갈지 붕괴시킬지 확률적으로 두배 높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시고 자, 그다음에 파동 관점인데요. 아, 일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 반, 닷컴 버블급,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그다음에 위기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혹자는 이거를, 네, 상승 강세장, 대부분 지금 90% 이상이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도 다릅니다. 파동 해석도. 예, 거의 제가 국내에서 유일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해석을 잘 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엔딩, 다이고널, 선도 세기용,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엔딩이다. 왜 엔딩이냐? 지금 이 파동이 A 파동 여기까지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A 파동 자 1, 2, 3, 4, 5 다섯 개 파동이 정확하게 그려졌고요. 자 9월 30일부터 여기 6월 12일까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도 세기형. 그래서 지금 네 엔딩으로 보는 이유는 반등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리딩으로 봅니다. 아, 리딩이 선도고요. 그래서 리딩 달고나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그 뷰기 때문에 뭐라고 뭐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엔딩으로 보는 거고 다른 사람은 또 리딩으로 보고요. 그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언제 알아요? 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예, 제가 틀리면 저는 수정을 하죠. 확실하게. 예. 그래서 지금 자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데 보시면 자 여기가 A파 자 되돌림이 얼마라고요? 38% 부분에 계속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더갈 것이냐의 여부는 네
여러 가지 경제나 미국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시고요. 앞으로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애들입니다. 니케이인데요. 자, 6월 16일 고점으로 해서 못 넘었죠? 네, 7월 3일날.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 자, 얘가 여기 6월 16일 지금 한달 넘게 못 갔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지금 무슨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분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과정? 분산. 분산이 뭐죠? 매도입니다. 매도. 요거. 예. 매도. 그러면 30년 만에 상승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30년 만에 상승을 어떻게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보시면 저 월봉을 보시면 음봉이죠.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 9월 달 3개월을 보시면 네. 대폭락이냐 공황급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왜? 예전에 이 니케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살벌하죠? 네. 그래서 똑같아요. 네, 여기도 쌍봉 쳤죠. 고점을 못 넘고 그리고 음봉 3개 떨어지고 반등 주고 어떻게 됐어요? 예, 완전히 폭샥. 잃어버린 30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실질적인 버블 붕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입니다. 여기 못 넘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으면 벌써 넘고도 남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과 니케이와 닥스, 독일. 자, 일본, 독일은 지금 현재 버블 붕괴 중이다. 공황급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답을, 저기. 잘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엔딩 달고 나도 저만 유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물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 패턴도 말씀을 드렸고, 파동, 그 다음에 지지 저항도 다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황, 예, 시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금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언제 바뀔지도 모르죠. 잘 판단하세요. 네, 그다음에 오늘 환율은 4원 30점 올랐네요. 네, 그래서 자, 요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아주 센스 있는. 그래서 일단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스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네, 결국엔 뭐냐? 61.8% 부근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5월의 일자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은 개인 조금 외국인 조금 샀고요. 기관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어요. 매매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상해 0.69 항생 보합이고요. 미 선물 시장 좀 하락을 많이 했네요. 이유가 뭐죠? 네. 갑자기 바뀌었죠? 요거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금융 투자에서 많이 나왔네요. 매도가, 그 다음에 외국인 조금 샀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네, 조금 샀죠? 3거래일 만에. 그 다음에 코스닥은 팔고 조금. 자, 차이, 비차이, 자, 썸물, 자, 콜, 자, 풋, 이렇습니다. 미니, 예. 네. 오늘은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없었는 모양이네요.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지금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네, 증시 자금 보시면,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이 융자니까 더 빚내서 투자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19조 4천억. 무시무시하지요? 예. 네, 이게 줄어야 됩니다. 많이. 그래야 시장이 바닥을 찍고 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600원 빠져서, 네. 오늘 조금 널뛰게 한 느낌이 있는데, 개인 외국인 팔고 기관 아주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지금 박스권 계속 유지.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700원. 네, 오늘 갭으로 떨어졌다가, 갭 필링은 일어나고,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누가 팔았을까요? 네. 개인이 좀 사고요. 개인이 3거래일 계속 사네요. 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기관은 패대기 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기준선 전환선 밑에, 예, 자, 후행스팬 확실하게 내려왔고, 그러면 이거는, 네, 하락으로의 전환 신호탄이 아니냐? 다행히도 거래량 많이 안 터졌는데, 예.
그러면 뭐 쌍봉 이런 형태로.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좀 약세인데 다른 종목들이 난리친 것 같은데. 예, 보세요. 월봉에서는 구름대 저항. 자, 그 다음에 그쵸, 오늘 많이 안 떨어졌죠. 코스피 지수. 예, 이러면 뭐다? 예, 저 배터리 갖고도 장난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복습.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괜찮다. 왜? 거래량입니다. 상승할 때는 당연히 이런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자, 얘가 왜 강세장이 아니고 왜 반등장인가는 거래량 보면 딱 알아요.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대세 상승장이고 강세장이면요,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그래서 그게 뭐다? 뻥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뭐다? 반등장이다. 결론 내리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요 4거래일 동안의 저점들을 돌파 못하죠. 요거.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상황도 보시고요. 후행스팬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균형은 어디로? 하락 쪽으로 깨져 있는 거고요. 거래량도 안 들어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단기 고점들 형성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코스 닥이죠? 예, 지금 겁도 모르고 코스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겁도 없이 막 올라가죠. 네. 근데 거래량 안 들어와요. 이건 뭐죠? 예,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나스닥에서 일부 상승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가고, 이것도 일부 종목에 의한 상승이다. 자, 그 다음에 외가 보시면 매도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도 매수 매수. 자, 그 다음에 만기 선육으로 보면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푸콜 레이시오 거래량 콜 살짝 우세, 그 다음에 거래대금 콜 살짝 우세. 자, 풋 옵션 차트인데요,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을 보시면 콜은 고점 저점 되돌림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예, 별로죠? 이게 더 별로인 그림이다. 그 다음에 자, 코덱스 레버리지. 자, 고점을 못 넘고 지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량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력하게 올라가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만큼은. 근데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반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산다. 그 다음에 고파스는 어때요? 예, 저점 다지면서. 자, 제가 파동으로 말씀을 드렸죠. 1파, 2파,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진행될 것이다. 5827 예상하고 있고요. 더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인데요. 자, 코스피 200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일단 일목균형표에서 요거 후행스팬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균형은 아래로 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지표들도 이제 살짝 죽었고, 얘도 이제 턴하기 시작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1차 매수 2주, 2차 매수 2주 해서 4주 있는데, 지금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다시. 자, 제가 왜 여기서 매도를 안 쳤냐, 이런 신호를 보고. 여러분들은 빨갈 때, 여기 빨갛게 될때 롱, 까맣게 될때 숏, 이거 전략 구사 한번 해보시면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납니다. 왜안 하냐, 근데 저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어차피 내려갈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고점이, 얘도 헤드앤숄더 맞아요. 헤드앤숄더.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지나서 여기가 이제 그 넥라인이고요. 요 넥라인 여기가. 자,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여러분하고 같이. 코스피 200에서의 넥라인을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헤드, 여기 헤드 앤드 숄더니까 요거죠. 넥라인 이겁니다. 아, 이번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무너지겠네요, 이거.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네. 예.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 같고요. 예. 자, 요거 좀잘 보시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자꾸 미스 나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도 지금 주식은 폭락하고 있죠. 네, 그게 디스코드입니다. 아, 마켓 디스코드. 네,
결국엔 뭐냐? 예,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이 눈앞에 있고요. 자, 지금 선물도 안 좋아요. 그죠? 예, 얘도 여기가 뭐다? 다시 요거 넥라인. 예, 얘는 또 여기네요. 아, 여기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자, 사뭇 흥미진진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선물도 별로, 거래량이 별로 없고요. 예, 이렇게 끝났고, 일단은, 자, 5일선 밑에 다시, 예, 내려왔고, 아, 그 다음에 지금 정배열이지만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자, 6월 12일 350 고점을 못 넘었죠? 예,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데드크로스 나면서, 예, 조만간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표시. 네. 못 가죠? 확실하게. 그죠? 네, 여기 쌍봉 형태로 있죠. 그래서 앞으로 잘 보시고, 그래서 얘도 이제 38% 되돌려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포지션 분석, 개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개인들은 6월 8일부터 1조 7천억이나 샀습니다. 상방 포지션이군요. 콜 옵션, 풋 옵션 해서. 자, 기관을 보시면, 자, 기관은 1조 1천억, 1조 1,900억, 네, 매도 했고요. 네, 기관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8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을까 생각해 보니까, 펌프질. 네, 계속해서 강세장이다, 대세 상승장이다 하니까, 네, 얘기한 거죠. 이거는 안 보이고, 네,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펌프질 하니까 산 거예요. 거기다 대고 기관은 팔았고, 1조 2천억 가까이. 예, 지금 기관은 선물 옵션, 예, 상승 포지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4,500억 팔고요. 예, 선물 옵션, 네, 예, 하방 숏 포지션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할 말이 없죠? 외국인은 하방, 기관은 상방. 예, 그 다음에, 매도는, 기관, 그 다음에 매수는 개인. 네, 그러면 방향은 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각자 판단이 다 틀립니다. 예, 주로 상방이 많지만 저는, 예, 본격적인 킬러 C가 작동을 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번 오는 위기는, 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그래서 시원한 커피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